왜요? 와, 와, 이건 진짜! 힘들어하네, 수지? 근데 조금 쭈그려있는 거 힘들어가지고. 먹어봐야 맛을 알지. 뭐야, 어떤 맛을 봐요, 근데 오늘? 오! 와! 저는 성적표 받는 것보다 식단표 받아오는 게 업무이자 임무이자 큰 일. 이거 다 먹어보는 거죠? 어? 무조건 먹는 거죠. 회사에서 좀 먹여주세요, 우리 수지 좀. 애들 반찬이어서 이거 만들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가 만들어요? 이거를? 어, 여기 이거? 하나 골라요? 뭐 골라요. 지금 냉장고에 있는 거 정해진 거 같은데? 이신 짓고 하세요. 알았어요. 나는 훈제 오리 볶음밥, 우유풍 맑은국, 오이김치. 저는 쇠고기 비빔밥. 또 주시니까. 봐봐요. 있으면서 뭘 자꾸 골르... 근데 요리 잘해요? 나는 한식 조리기능사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살짝 보여드릴게요. 답다. 컬러링 그지? 품격 있네. 모짜르트 사막장을 바로. 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사의 어린이집 식단표. 아니요. 저 선생님, 저희 그 어린이집 메뉴는 어떻게 만들어야 가장 맛있게 만드는 건가요? 어린이집 메뉴는 영양사 선생님이 네. 식단표를 만들어주시고 네. 조리법을 조리를 하시는데 아이들 건강해야 되니까 온도 같은 거 체크하고 조리법 좀 다양하게 해서 그렇게 주는 게 아이들한테 제일 효과적이에요. 본인이 자신 있는 음식은 뭔가요? 제가 자신 있는 음식이요? 예. 여기 선생님이요. 선생님 안 해주세요? 네, 저희는 조리사 선생님이 따로. 그러면 조리사랑 연락해야지 왜 선생님. 음식을 좀 가리는 학생들이 맛있게 먹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엄마 아빠 얘기하면 제일 그래도 잘 먹거든요? 그거 먹고 엄마한테 잘 먹었다고 얘기해볼까? 그럼 영양사의 성분표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말만 잘하면 되네요, 선생님들이. 감사합니다, 김수정 선생님. 수지야, 뭐든지 재료를 하기 전에는 뭘 넣을 건지 재료를 다 씻고 깎아놓고 다 준비를 해내더라고. 가장 열이 센 음식과 약한 음식을 순서대로 넣으면 음식이 완성이 됩니다. 진짜 똑똑하다. 갖다 놔야지 만든 거, 여기다가. 남나 쌀! 닭가슴살. 햇반. 그리고 당근. 요거 좀 씻어주시겠어요? 네. 사과도 좀 씻어주시고요. 네. 씻어주시고. 여기다 다 씻으시죠. 이게 같이 만드는 거예요. 따로 만드는 거예요. 야, 이거 칼이 좀 안 드는 것 같은데? 칼 바꿔볼게요, 제가. 눈 감고도 쓸 수 있습니다. 눈 감고 해보세요. 선생님, 이거 다 씻을까요? 아니요, 다 5g이니까 다 씻을 필요 없이 5개만. 녹화 길어질 것 같네요. 쌀을 깨끗이 씻어 준비하기. 아, 햇반. 이거 아까 봤던 것 같은데? 그쵸? 이거 안 씻어도 되잖아요. 아니 어디에 넣어? 이거 그냥 먹는 거예요? 데펴야지. 냄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이거 얘는 햇반은 이미 다 있잖아. 뭐 하는 거니까 지금. 그게 아니야. 진짜 장신 게 아니고 잘 봐. 뭐가? 아, 밥에 얘는 따로 뿌리는 거야. 나는 밥을 넣고 같이 만드는 거야. 야, 왜 이름이 덮밥이겠니? 아, 덮밥이네. 그냥 먹는 거만 먹읍시다. 저 수지 씨, 불 좀 땡겨주세요. 저거다 후라이팬에다가. 네? 달군 팬에 기름을 둘러주세요. 기름. 네. 식초야, 식초하면. 식초하면 얘들 간 녹는다. 엄마 속이 아파요. 불 올랐어요? 켰어요? 한번 대봐봐. 아, 뜨거워, 뜨거워. 아, 이거 잘랐잖아. 곤육 30g만 하기로 했으니까. 30g. 혹시 이거 빼면 되잖아. 너무 많이 뺐는데? 정이 하나도 없네? 아, 없겠어요, 이러다 고기는. 얘가 1인분이라서 그래요. 너는 혼자 100인분이잖아. 이거 봐! 잠깐만, 살짝. 그, 할 때 이거 좀 다 따서 좀 놔두지, 이거를. 이거 다 안 따진 거. 이 양반들! 간장 3g, 맛소 0.2g. 참기름 0.2. 0.2? 네. 양념장은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네,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람수를 재서 하신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럼 먼저 넣고요. 네. 네. 넣어 들어가겠습니다. 네. 쪽파, 양파. 빨리 계속 저어주세요. 천천히. 자, 이렇게 해서. 자, 한 명이니까 밑에 누르지 않게. 네. 아, 여기? 네. 아, 근데 너무 맛있겠다. 냄새가 맛있습니다. 완성!
먹어보자. 어, 나도 김치든. 그러니까는. 이거 뭐 어차피 피는 맛이에요. 아무 뭐. 와. 와. 와, 이거 우리가 만들었지만 진짜. 소금 많이 넣었어. 응? 짠데? 네 부분이 짠가 봐. 내가 하나 안 짠데? 아니, 이거 밥이랑 소금 먹어야지. 술만 먹으면 안 돼. 밥은. 너 이것만 먹어, 그냥. 아, 난 별로 안 짠데. 그래, 누가 한번 먹어봐요, 와서. 애기 입맛이에요, 감독님. 그죠? 진짜요? 맛있죠? 맛있어. 이걸 애기들이 먹어도 되나, 이 느낌인데? 애들이 아삭아삭 식감도 있는 맛이고, 치아에 좀 튼튼한 맛이 될 것 같아. 고기만두 속. 사과 껍질채 먹어야 영양분이 많아. 그건 본인이 그렇게 드세요. 저는 깎아먹어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중간 광고 보고 오실게요. 여기 맥주 테라 있네? 한 잔 먹고 갈까요? 1.5g만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네. 가만히 15g이에요, 15g. 아, 15g? 떨었네, 15g이야. 이건 천재적인 감각 능력입니다. 오, 이거 요리기실 너무 재밌다. 야, 프로그램이 장르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그만. 됐어. 튀김가루 5g, 밀가루 5g씩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g. 5g. 튀김가루 얼마나 거야? 튀김가루 5g 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합쳐면 큰일 인데? 아니, 합쳐내는 거야. 아니, 근데 5g 넣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여기가 10대면 5g. 이거예요? 너 멍청이냐? 사실 이제 물보다는 탄산수 이런 걸로 반죽하면 튀김이랑 할 때 식감이 조금씩 좋습니다. 탄산수 없으니까 물로 하겠습니다. 탄산수 없으니까 테라 탄산으로 하겠습니다. 비비까? 예, 섞어주세요. 양념장에 통기름 1g. 통기름 1g. 설탕 2g. 유자청 3g. 식초 2g. 식초 2g. 자, 양념장 만들었고요. 기름이 달궈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직은 안 돼서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근데 로운이는 계획 임신하신 거예요? 이제 맞벌이라서 이걸 계획 임신을 하지 않고서는 또 안 됩니다. 맞벌이랑 계획 임신이랑 무슨? 얘를 키우려면은 얘를 양육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벌써 낳았는데 누구 아무도 양육을 안 해주면 이거는 왜요? 어디 감독님 낄 때, 에이씨! 뭐야? 한꺼번에 다 부으면 안 되고요. 하나씩,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예, 예, 하나씩. 예, 오, 더. 닭고기, 마, 강정, 완성! 와, 그렇게 짜지도 않고. 와, 이건 진짜 중식당 채려도 돼. 탕수육이야. 와, 진짜 맛있다. 마 맛하고 유자 소스 맛하고 절묘히 어울리니까 입에서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한 번씩은 만들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집에서.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느꼈지만 빨리 아이를 낳아서 이 맛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저는 또 딸을 가진 아빠 입장으로 봤을 때 집에 가서 요대로 다시 로운이 한번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다양한 재료로 다양한 음식을 맛보게 해주는 것도 우리 딸한테 도움이 되겠다. 너무 멋진 아빠다. 네네. 로운이 나중에 크면 이거 아빠의 고마움 알까? 모르겠죠 뭐. 어렸을 때 이런 건 솔직히 꿈도 못 꿨죠. 저 어렸을 때는 그거 먹었다니까요. 그 나무 껍질 뜯어 먹고. 나무 껍질이랑 성진이라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요 기름은 여러분들이 비누에나 샴푸에 원료가 돼요. 기름 그래서 한번 버리면 안 됩니다. 뭔 소리지? 너 꼈어? 너 방 꼈지? 잠깐만. 너 꼈냐? 나 진짜 어쩐지 뭐. 와. 아니 이게 무슨 방송입니까? 막 학문을 못해서. 결혼해서 천만다행이다 진짜.